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고등학교 친구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이덜 샤워라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호텔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파티를, 작은 파티를 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막 편지도 자주 써주고 좀 격려도 많이 해주고 막 되게 힘이 된 친구였는데, 결혼을 한다니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중에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가는 친구거든요. 이 시집을 처음 가는 친구는. 뭔가 좀 기억에 남길 만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파티나 아니면 좀 색다른 걸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부산에 있는 아주 좋은 광안대교 뷰가 쫙 보이는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우후! 진짜 뭐 더 멋진 걸,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아주 좀 제가 더 성공해서 나중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현정이한테. 그래서 일단은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세 명에서 같이 오는 호텔에서 좀 재밌게 놀려고 합니다. 지금 두 명은 벌써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들이 좀 짐이 많다고 해서 오늘 우리 홍 여사, 홍 드라이버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데리러 갑니다. 아주 힘들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 와!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결혼하시거든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예. 여러분 와주세요. 네, 잘 왔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제발 좋은 뷰로 해주시길 바라며. 네, 1박 일정 맞으시죠? 네, 좋은 대로 해주세요. 아, 이 친구가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뷰에서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아, 그거 괜찮은데. 야, 안 해주나? 맞아. 실망이다, 진짜. 가자. 혹시 아, 케이크 조심해. 저파 아니야? 저파. 케이크. 케이크 겁나. 케이크만 겁나 요즘 다시 가자. 고 맞나 이거? 촌스럽다 우리. 카드 안 넣은 거 어디 갔지? 저기요. 우와, 야. 다라라라라. 쩐다. 이거는 왜 안 나가지? 우와. 뭐야, 광안대교 뷰가. 오. 보이는데? 맞다. 다라. 이거 올려야 된다. 올려.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약했거든요, 우리 현정이를 위해서. 네. 아, 밤 되면 진짜 멋지겠다. 아니,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 역시 광안대교는 광안대교야. 인스타에 빨리 다 자랑해라, 인스타 스토리도 올려주시고요. 지금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알려드려야겠어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또 영어로 Dear Mr. Mr. 야, 와줘서 고맙네. 아니, 이게 다 필기체였대. 야, 그래, 필기체는 뭐다, 아버지. 이거 알지? 어, 베리. 어, 베리 원, 웰컴 투 하카야토 부산. 부산. It is. It is a great known. 호텔을 이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삼겹장. 맞아, 나 못 받았단 말이야. 조스타님에게. 감사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아직 읽도록 하고요. 네네. 자, 조스타님 귀하. 네, 조스타. 제가 진짜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첩장입니다, 여러분. 와, 우리의 행복한 시작 꼭 함께해 주세요. 근데 이거 뭐야? 여기서 잘 안 보인다. 이게 뭐야?
이건 정은정 거야. 우리 현정님은 편지 쓰는 걸 정말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네, 다 가지고 근데 이거 좀 쓰기 싫었네. 아니 이거 보니까 이게 그거네 조효진 거 쓰는데 내가 나를 안 주면 들어봐줘. 아니 내가 이걸로 쓸 때 진짜 언제 감정이 안다. 야 들어봐줘. 내 감성이 젖어서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네 걸 다 쓰고 놔뒀어. 근데 내가 그때 또 새벽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썼는데 그 커피를 와르르 쏟은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거 두 번째 거 쓰고 네가 마지막 거. 그래서 이제 멋있게 나는 새벽 조금 썼네. 힘들었다는 말이 적혀져 있긴 했지만 이게 살짝 이게 약간 기울어져고 약간. 약간 페이지 작품은 알지. 내가 그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 아 그래도 이 내용이 좋다. 내용이 맞아. 맞아 질보다 아니 양보다 질이 좋아. 정은정 씨 내용도 뭐 필요한데. 자 그럼 뭐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좀 입이 좀 심하다. 호텔 좀 이제 뭐 사가지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마트를 나가서 마트를 갔다 와서 이걸 불까 아니 불고 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아, 몰라. 야, 잠깐만. 이거 사람이 야, 내가 저희가. 야, 내가 욕심. 내가 욕심을 많이. 아니,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없고요. 이렇게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안. 볼 수 있겠냐고. 미쳤나 봅니다. 설마 다 이런 거 아니지? 맞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보시죠 이거 살면서도 기계를 이용해라고 하시거든요 보시면 예. 아 참 이거 가벼워 붙이면 안 돼 한번 해봐봐 입으로 한번 해봐 야 입 붙는 데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거 빨대 여기 야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빨대 줘 내가 해볼게 긍정은 빨대 근데 진짜 다 하면 이쁘긴 하겠다 빨대 참아 돌아가면서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그럼 돌아가면서 빨대 해야 되는 건가? 야 이거 빨대.. 아, 야 아니 여기 있다 빨대 있다 다 있나 여기? 아 있네 어디 여기? 아까 떠놀랐네 이거 여기 있네 이거를 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네 야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보자 해보자 오늘 우리 태할량 이거 운동해야 될까요? 예쁘다. 삐 완성. 다이어트 완성. 야, 네 하트도 이렇게 해줘야지. 하트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 아십니까? 인정. 야, 왜 원피스 안 꺼내놓냐? 아, 왜? 그냥 완전 꾸겨져 있을 거야. 아, 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입고 나중에 예쁜 사진 찍을 거예요. 맞아요. 야, 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삐 완성. 야 니가 제일 진짜 그거 같다 야 미준이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다 우리가 딱 좋다 그거 그 겉절이 야 겉절이가 아니에요 겉절이 같이 딱딱 맞게 했네 아 저 여러분 네? 그 전에 제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뭐? 뭔데요? 짜잔 뭐예요? 뭔데? 오정 팔찌 오 팔찌 좋은데 나도 어머 세상에 또 이거 다 은혜 진짜? 띄워줘 미쳤나봐 야 이거 발찌인데 난 이미 꼈다 아 진짜? 어, 내 발찌 어? 원래 잘 안 맞는다 발찌 근데 뭐 이렇게 아니야 우리 구독자님들 놀라신다 진짜 발찌가 구독자님들 놀라신다 발찌도 스킨이에요 아니야 알지? 야, 내 말도 있다, 내 말도 있다. 맞아, 맞아. 내 말도 있다. 야, 제가 이거 봐봐. 빨간색깔 매니큐어 바르고 지웠는데. 여러분, 미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 진짜, 더티. 봉숭아물, 야, 다시 한번 보자. 아, 진짜 당황했다, 야. 피난 거 알지? 봉숭아 아니냐고. 피난 줄 알았다, 야. 아, 진짜. 우리 세 명 같이, 이렇게. 야, 불안해. 막 봐주자. 그리고 정신없다. 바쁘다.
이렇게 다 불고 이제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를 좀 사와야겠습니다. 네. 어 좋다 좋다 좋다.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저희는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걸 사오려고 합니다. 항상 흥이 넘치는 은정이의 손. 짜자자잔 여러분 완성 완성됐습니다. 아쉽게 하트는 못 붙였고요. 이렇게 하트는 제가 터뜨려가지고 광안대교도 이렇게 탁 보이면서 너무 예뻐요. 지금 다들 사진 찍는 거에 삼매경 하고 이제 또 음식을 또 세팅을 한번 해야겠어요. 아, 그 초 어디 있지? 귀엽네. 이거 뜯자.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얀, 뽀얀 원피스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브라이더 파티의 용이 아닌가요? 포인트. 포인트. 얘들아! 모여라! 다시 한번 크게 하얀 친구들! 예! 자, 이게 맛있는 모히또 와인과 벌써 두 명이 먹은 피자 그리고 케이크. 내 잠옷 보여? 잘 보여 너무. 제 잠옷 어때요? 사큐니! 사큐니! 와 겁나 멋있다!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진짜 짱이다. 대박이죠? 야 이렇게 있어도 진짜 예쁘다. 맞다. 좀 더 된다. 큐후 예쁘네요. 진짜 현정이의 아, 결혼을 위하여? 위하여! 그러니까 진짜 결혼이 되게 큰 결심인 것 같다. 진짜. 근데 그때는 막 겨울 방학이었어. 그때 오빠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겨울 크리스마스 때였잖아. 응. 내 생일날 만났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만났는데 그때 막 만나고 나서 내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을 때까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다 이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오빠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막 확신. 아 그래 그런 게 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걸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결혼 확신이 드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근데 막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그랬는데 또 막상 있잖아 딱 둘이 있으면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괜찮을 것 같다. 야 그래 그런 딱 느낌이 있다대. 진짜 결혼할 사람은. 근데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긴 많아.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지. 그래서 그때 막 이랬어. 내가 막 눈 감고 떴으면 그냥 진짜 결혼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그치. 진짜 대단하다 이도. 그냥 결혼식 그거 하루 그거 하는 것도 그거 그러니까 준비할 거 많고. 맞다 그렇다대. 뷔페 이것도 몇 명인지 다 정해야 되고. 근데 난 또 셋이니까 좀 애매한 거야. 끝나고 밥 먹은 거나 뭐 이런 거. 셋이? 셋? 셋이. 아 셋이야. 아, 세 명이라가지고 약간 그 친구가. 야 잠깐만. 야 멈췄다. 야 멈췄다. 야 잠깐만. 셋이 약간 아 그 시간 셋이 그랬군. 꺼라.
네,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다이어트 클럽인가? 카메라 끈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1분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로션 안 발랐다고요? 아, 로션 바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른 후딱 바르고 오세요. 아, 그거 진짜 주시는 거 맞으시죠? 아, 그럼요. 아유, 정말. 힘들어. 아, 여기서 아까 먹었던 거 빼고 가셔야죠. 아, 진짜. 그냥 가실 생각이었어요? 아, 샤워해야 될 것 같아. 땀 너무 빼는데. 자, 신청곡 봤습니다. 네, 신청곡. 아, 제가 또 하고 싶은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흡수 다 시키셨나요? 저 여기서 자려고요. 땡치대도 다 잘 있어요. 아, 이리 오세요, 여러분.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카메라 충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쉬는 시간. 드디어 쉬는 시간이에요. 아, 몇 시인지 지금 딱 얘기하세요. 아, 지금 여러분. 언제 라디오 킬지 모르는데. 아, 지금 1시 32분이거든요. 네. 30분 동안 뛰었으니까 나중에 또 만나요. 아, 자. 1시 32분에 뻗다고 지금 몇 시인지 말해요. 자, 지금 1시 33분이고요. 지금 조효진의 레크레이션 2부 젠가가 시작됩니다. 젠가. 저 몇 분이에요? 13분이라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 왜 이렇게 다들 피폐한? 2분 주셨어요. 2분 주셨다고요? 왜 이렇게 다들 피폐하신 거예요? 아, 이제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아, 은정님이. 네네네. 무슨 일이죠? 일기 하나 쓰셨는데. 네. 보여드리고, 저도 이만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조효진 투어 너무 빡세다 다신 안 온다. 다신 안 온다고. 아, 그리고 지금 잠을 청하셨어요. 아니 아직. 아니 지금 프로젝트가 한 3건 정도 남았는데. 아, 벌써 주무시다니. 진짜 우리 돈대로 나가자. 야! 엠빵 하자.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진짜. 이제 진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인사! 안녕! 굿바이! 여러분, 또 감동적이게 또 저희 친구들이 또 열심히 아니,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니 아, 보세요. 어, 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좋아요 눌리셨죠? 어, 좋아요 눌리셨냐고요. 아, 좋아요 눌렸냐고요. 아, 진짜. 여기도 훈진이, 여기도 훈진이. 아, 보세요, 너. 좋아요 눌리셨죠? 네. 아, 진짜. 아, 네. 우선 보고 싶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 몇 시냐고요? 2시 46분이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이렇게 새벽까지 계속 촬영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조효진 투어, 다음에도 함께해요. 다음엔 이제 은정이 결혼식 날 봐요. 안녕.